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뉴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280만 명의 남가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해변가와 해안가 등산로에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말리부 시 당국이 이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면 재개 국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특히 타격이 컸던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22 회계 연도용으로 6조 100억 달러 규모의 수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효력을 연장,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올해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동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선 반영했다는 평가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이번 주말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토요일인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 3도 밤체적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로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많은 남가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280만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르면서 도로가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늘어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급감한 코로나 감염률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남가주 주민들의 메모리얼 연휴 여행은 64%가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집에서 최소 50마일 떨어진 곳으로 운전해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3,700만 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60%가 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비싼 항공료와 숙박비에도 불구하고 항공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공항 이용 인원은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3월 초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LA 국제공항도 늘어나는 연휴 여행 인파로 벌써부터 공항 터미널이 붐비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그동안 팬데믹 속에 항공여행을 자제해왔던 주민들이 이번 연휴를 맞아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 이용객들에게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나오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해변가와 해안가 등산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말리부 시 당국이 이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순찰을 대폭 강화합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과속, 해변가에서의 불법 음주, 불법 주차,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의 무단횡단 등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이번 연휴 말리부 등지에 많은 주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늘어나는 인파로 인해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치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경제 전면 재개 국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특히 타격이 컸던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가주를 비롯한 전역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아진 코로나 전파로 인해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많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1년여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기가 운영하는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정부로부터 충분한 대출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영구 폐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로컬 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에스닉 미디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소수기가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가주 17지구 로칸나 연방 하원 의원과 대출회사 랜디스트릿의 에버렛 샌드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로칸나 연방 하원 의원은 급여 프로그램 PPP 펀딩을 받는 데 있어 은행과 친분이 있는 비즈니스 업소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이 PPP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appreciate it. I was a big supporter of the PPP program. I thought initially it was not targeted correctly. A lot of the people who were getting the money were multi-million dollar companies or people who had relationships with banks. 칸나 하원 의원은 25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우선적으로 PPP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수계 커뮤니티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I think we have to have a prioritization for smaller businesses, people with under 25 employees. That was mind-boggling to me why you had so many businesses with 400, 500 employees. 지역사회에서 네일살롱이나 세탁소,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진정한 스몰 비즈니스라고 밝히며 이들 업주들이 받는 정부 대출금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디 스트리트의 에버리 샌드스 대표는 가주와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New York has loan guarantee programs that they provide to help small businesses when they don't have collateral. Washington, D.C. has the same, and so does the state of California. Most states also, as a result of the American Rescue Bill. 정부의 대규모 구제책으로 전국 비즈니스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타격에서 회복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 업소의 경우 경기 회복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리콜 서명 운동에 나서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 게스콘 검사장 측과 대결 구도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범죄 피해자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전 현직 사법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리콜 조지 게스콘 측은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스콘 검사장이 급진적인 사법개혁 조치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LA 카운티 주민들이 범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리콜 서명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 리콜 서명 운동에 최초로 서명한 3명 중 1명으로 참여하면서 게스콘 검사장 리콜 서명 운동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내 88개 도시 가운데 베벌리 힐스, 레돈도 비치, 맨해튼 비치, 다이아몬드 바, 산타클라리타 등 최소 15개 도시의 시의회에서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리콜 운동을 두고 게스콘 검사장 측은 추진하고 있는 진보 개혁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일각의 주장처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LA 카운티 검찰 내 한 관계자는 본부에 한국일보에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LA가 현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오는 6월 15일부터 타주 방문객을 허용하며 전면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타주 방문객들은 27일부터 웹사이트에서 티켓 예약을 시작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5일 전까지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가주 주민으로 3가구 이하 그룹 방문만 허용됩니다. 디즈니랜드 파크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는 지난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디즈니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은 6월 15일, 디즈니랜드 호텔은 7월 2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테마파크에 방문하기 전 모든 입장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폴송 현 미주 한인회장협회 총회장 대행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차기 회장 선출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합추진위원회를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맡고 아시안 증오방지법과 한일을 위한 정책에 대한 특별 강의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중재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의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결렬됐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는 통합을 위해 총회장 선거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주택구입과 주택융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뱅크 오브 호프가 찾아가는 주택융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4일까지 남가주 전 지점에서 이를 알리기 위한 오픈하우스를 엽니다. 특히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주택융자 전문가들이 남가주 전 지점을 돌며 고객들을 직접 만나 뱅크 오브 호프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오픈하우스 일정은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해당 지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는 최근 고객 밀착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백오피스에서 서류 프로세스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모기지 론 오피서들을 각 지점으로 배치했습니다. 기아 미주 판매 법인이 6월 3일부터 홈페이지 기아닷컴을 통해 1500대 EV6 퍼스트 에디션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퍼스트 에디션 EV6는 업그레이드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 선루프, 20인치 휠, 프리미엄 14개의 스피커,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듀얼 모터 올윌 드라이브 전력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좌석을 장착한 얼반 옐로우 또는 스틸 그레이 매트,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에만 적용되는 진한 녹색 좌석을 장착한 글레이시어의 세 가지 컬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 EV6는 전액 환불이 보장된 $100 보증금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1분기부터 배송될 예정입니다. 기아 측은 사전 주문 고객 1,500명에게 선착순으로 가정용 충전기,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 네트워크 크레딧 또는 EV6의 기아 넥트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애플 아이워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한항공이 스카이트렉스의 COVID-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스카이트렉스의 항공사 서비스 품질평가인 월드 에어라인 스타 레이팅에서도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번 COVID-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에서 5성 인증 취득으로 서비스 품질에 이어 코로나 방역에서도 높은 수준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내 케어 퍼스트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만들 각종 방역 활동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 페이지를 통해 기내 소독과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 체크, 승객 간 거리 두기, 기내식 위생 강화 등 항공여행 각 단계별로 대한항공에서 실시하는 방역 활동과 출입국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사우스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3차선 쪽에 큰 타이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록스포드 스트리트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산타니타 에비뉴 구간에서도 5시 13분경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번 웨스트 방향 소토 스트리트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사우스 알라미다 스트리트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카플레인 쪽과 빠른 차선 쪽에 걸쳐 큰 카드보드 박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웨스턴 에비뉴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벤츄라 블루버드에서도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57번 놀스 방향, 6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에서도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22 회계연도용으로 6조 100억 달러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6조 100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 쪽 분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입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 8천억 달러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으며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 쓰이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 재량 지출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와 사회 안전망 확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지출이 2031년 8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의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인프라 투자 등 이미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특히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분 업무 정지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고 군사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입니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150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6%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육과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사회 분야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매년 3에서 5% 국방비 증액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는 국방 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요구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연구 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2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을 상회합니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와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과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독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오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은 오늘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관한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54표, 반대 35표로 법안 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상원에서 어느 한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중 5분의 3인 60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이 50석씩이어서 어느 정당도 자력으로 60석을 갖진 못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활용해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표결에 따라 독립적 조사위를 꾸려 의회 역사상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1월 6일 연방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찬성 252, 반대 175로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명을 지명해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리고 이 조사위가 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회 난동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이 벌인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의회의 탄핵 심판까지 받았다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사인데다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만큼 별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추가적이고 생뚱맞은 위원회가 중요한 사실을 새로 캐내거나 치유를 도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3,300만여 명에 이르면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까지 목표로 정한 성인 70% 이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10개 주가 이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체육센터.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확대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자축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More Americans get vaccinated, the days grow brighter and brighter. But let me be clear, we're not done yet. We have to reach those who are not vaccinated and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them to get protected. 목표 날짜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백신을 최소 한 번 접종한 성인은 지금까지 62%. 10개 주는 이미 7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Today, just over a month to go, we're at 62%. 10 states have already reached the 70% milestone. Virginia's 66 is moving closer every day. 이에 따라 일상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선 주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As of 12:01 this morning,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 2020, there are no limits on capacity or distancing in Virginia's restaurants, businesses, offices, or other venues. 이런 가운데 존스 홉킨스 대학은 누적 확진자 수를 3,300만여 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를 59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감염을 겪은 셈입니다. 다만 한 달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 규모로 주는 등 확산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효력을 연장,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올해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보건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아시시 자학장은 CNN에 나와 대부분의 미국인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에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학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든 올해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백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그게 지속성 있는 수준의 면역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영원히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학장은 이어 우리 중 많은 이가 내년에는 그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부스터샷의 접종 시기에 대해 1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튿날 상당 기간 부스터샷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학장은 또 부스터샷으로 당초 접종한 것과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학장은 믹스앤매치 문제와 관련해 감은
우리가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학장은 이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스터샷에 대해 조만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2021년에는 부스터샷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오늘 우리가 백신의 접종에 관해 제공하는 어떤 여권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누구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며 검토 사실을 재차 언급한 뒤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해 여행 편의를 높이고 공중보건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형태의 연방 문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백신 여권을 두고선 격리와 검사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 정상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찬성론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집요한 금융범죄 조사로 명성이 높은 베테랑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뉴욕주 검찰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주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두 명의 차장 검사 중 한 명이 게리 피시먼입니다. 그는 현재 뉴욕주 검찰총장실 형사부 특별고문과 금융, 세무사건을 주로 지휘하는 범죄수익전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산하의 주검찰은 현재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공조해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금융 및 세금 관련 범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당초 주검찰은 민사사건을 조사하고 맨해튼 지검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임스 검찰총장의 대변인은 주검찰도 트럼프 그룹의 형사사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 대한 주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피시먼 차장검사라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해온 피시먼은 2012년 주 검찰로 옮기기 전까지 맨해튼 지검에서 15년 이상 활약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물론 피시먼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상대방도 그를 터프하지만 공정한 검사로 평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피시먼 차장검사는 최소 지난해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시먼 차장검사 등은 맨해튼 지검이 대배심을 통해 확보한 수사 자료에도 접근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지검은 특별 대배심을 소집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기소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26일 첫 통화를 갖고 무역 현안을 논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역시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 노동 등을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 면화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오늘 중국 다렌 오션 피싱의 선단 전체 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렌 오션 피싱은 33척의 참치 어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CBP가 밝힌 수입 금지 사유는 해당 선단 어선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단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예상과 너무 다른 조건에서 일하거나 물리적 폭력과 임금 착취, 부채 노예, 즉 채무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가혹 행위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선단에서 잡은 참치와 황새치 등의 해산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이 업체에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 보류 명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24개 나라가 러시아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부분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최소 24개 나라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커 그룹은 노벨륨으로 불리며 미국의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통해 확보한 150여 곳 기관과 단체의 전자우편 주소 3천여 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격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담긴 것처럼 꾸며진 전자우편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이른바 피싱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번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 기관들은 피싱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ll say while we may learn more, this is basic phishing which is blocked by most systems automatically. 해킹 그룹 노벨륨은 지난해 정보 테크놀로지 기업 솔라빈스를 해킹해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 9개 정부 기관의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 연료 대란을 불렀던 송유관 업체 상대 랜섬웨어 공격 역시 러시아 해커들 소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름에 따라 다음 달 개최될 미러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회담을 둘러싼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중순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해 3국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 대중 대일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영국 남서부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경제 재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다자 외교 무대로 중국의 국제 질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점에서 한미 정상의 공동 선언에 담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공식 거론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할지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집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행보가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상당한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시험대에 든 것이 아닌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중재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삼각연대 구축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사이에서 적극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이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회동은 처음입니다. 이달 초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 소통을 재개했고 박 전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분위기 조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대북 공조와 올림픽 협력을 지렛대 삼아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탈이 확인된 청년 표심 잡기에 한창이었던 여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숙제가 더해진 셈인데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몰고 온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은 여당인 민주당도 흔들어놨습니다. 무섭고 놀랍고 속이 쓰리다는 반응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와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럽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짧게는 10여 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정치 경력을 자랑해온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 주요 3인도 촉각을 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장유 유서 언급했다 논란을 자초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진위가 왜곡됐다면서 이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고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언론개혁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분명한 사회현상이라고 추켜세우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드는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세대교체 바람이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초선 의원들을 대선 캠프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광재, 박용진 의원 등 후발 주자들은 야권발 이준석 돌풍을 대역전극을 위한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이 민주당도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거라고 보고요. 네. 저쪽으로. 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그 보수 정당의 젊은 바람, 혁신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움츠려들고 있어야 되는지가 개탄스러웠습니다.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외면을 쓰라리게 느껴오던 차에 정치권 세대교체론까지 겹치자 민주당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2030 세대의 공약을 위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뼈있는 메시지 대결도 흥행몰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화물차와 전기차에 빗대면서 벌어진 자동차 논쟁부터 등산에 비유한 공방까지 재치있는 발언들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난데없는 자동차 논쟁에 포문을 연 건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중진으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자 노후 경유차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뼈있는 발언부터 신인이지만 스포츠카가 아닌 카니발을 타고 선거를 축제로 만들겠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젠 친환경 전기차의 시대라는 응수로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쾌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스포츠카에 화물차, 전기차까지 등장하며 국민의힘 모터쇼가 한창입니다. 아무리 새 전기차여도 리콜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진의 경륜을 등산에 비유하며 신진의 경험 부족을 비판하는 돌직구에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D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803만 다닌 분이라며 대구 지역 5선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동원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살짝 비틀어서 세련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살짝 희화화하기도 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라기보다는 살짝 재미도 좀 있고 표현 자체가 아주 흥미도 유발하고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찌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내 행사로 그칠 수 있는 전당대회에 재미를 더해 흥행몰이에 기여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자 박범계 장관은 기존에 있는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예규를 확보해 분석해보니 만들어진 배경과 적용 범위까지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는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규화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YTN이 비공개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는 꽤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대검 예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패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내부 규칙인 겁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수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만들어진 배경과 시각부터 차이가 납니다. 적용 범위에서도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 전체에 해당하지만 대검 예규는 이 가운데 하나인 부패 범죄 중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6대 범죄가 아닌 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검 예규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생사건에 대해서조차 전담 부서가 아닌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윗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검 예규는 전담 부서가 없는 모든 검찰청에서 예규에 포함된 범죄를 수사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지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안대로라면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형사부 가운데서도 한 개 부서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린 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검 예규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일선과 대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장관의 말과 달리 대검 예규와 어긋나는 지점이 많은 만큼 직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예규를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뉴욕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선 반영했다는 평가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4.81포인트 0.19% 오른 34,529.45에 장을 마쳤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23포인트 0.08% 상승한 4,204.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 0.09% 오른 13,748.7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이번 주 1%가량 올랐고 나스닥지수는 2% 상승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유틸리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통신과 임의소비재 관련주들이 악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책을 서둘러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유지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3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 월물 가격은 한 주간 5%가량 올랐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데다 미국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HS 마켓의 마셜 스티브스 에너지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반등하면서 수요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트레이더들이 낙관하고 있다며 미국의 성장세가 인도나 남아시아 지역의 약세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해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며 유가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원래 에너지 장관 회의는 오는 6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산유국들은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존에 합의한 감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산유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수출 재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현 감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7%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 10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4월 근원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2.5%가 급등해 CNBC 방송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9%를 상회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음식까지 포함한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둘 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화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 일요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메모리얼 데이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3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남부지방은 맑고 덥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수도권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9도, 습도 59%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